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역주택조합. 공매, 계약 해지, 도산 공포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어떻습니까? 과연 저대로 이상 없이 시행이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공사비가 증액되고, 나중에는 온갖 문제가 터지는 일이 많을까요? 확실한 건, 조금이나마 싸게 이렇게 집을 가져보려고 하는 생각을 이용한 악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뭐, 사업의 특징이 됩니다. 조합원들이 사업 시행의 주체이고, 업무 대행사를 통해서 추가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고, 업무 대행사는 토지 매입, 조합원 모집, 관리, 사업 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뭐 어떻습니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죠. 문제투성이죠. 이건 사실상 사기를 쳐먹겠다고 멋 모르는 사람들 뒤통 치려고 만든 사업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오죽하면 원수에게 근하는 게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일반적인 재건축도, 재개발도 시행이 잘안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이 웬 말입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보면 맞죠. 지금 이미 장난쳤던 것들 때문에 뭐 엉망이 된 경우가 많답니다. 일반 분양까지 진행하고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았던 뭐 지역주택조합도 어렵답니다. 미분양이 발생하고 뭐 하청업체에 공사비 제대로 지급 안 하고 그래서 공사 중단되고 뭐 이래저래 말들이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이 원래 10%가 안 됩니다. 10%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냥 저러한 일 자체를 못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아주 꼼꼼하게 보고 제한을 줘야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기 범죄가 부지기수로 벌어진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왜 만들었습니까? 왜? 그리고 저 사기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저러한 것들을 그냥 묵인해 주는 거는 왜일까요? 이래저래 그냥 많이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제가 이제 출근하는 길에 지나가는 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다 보면 뭐 똑같이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겠다고 나이 드신 분, 아저씨. 그냥 정장 입고 이 플랜카드 옆에 서서 뭐 계속 이제 뭐 나눠줍니다. 물티슈 나눠주고 뭐 아니면 뭐 뭡니까? 수세미 나눠주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따라가가지고 사인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 인생 그냥 파탄 나는 거죠. 두눈 멀쩡히 뜨고, 사람들 끌고 가서 몰락시키겠다라고 저렇게 영업하는 사람이 있는 게 참, 지금 대한민국, 낮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아유. 저기에 걸려드는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되는 걸까? 참, 세상이 참 끔찍하다,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돈이 없어서, 뭐, 돈을 좀더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땀도 흘리고 더 일해야죠.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더 막막하죠. 그러한 상황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걱정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뭐,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역전세가 엄청 심해진다고 얘기하고요. 지금 뭐,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고 얘기하죠. 너무 비싸서 안 산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래저래 할인 분양이 조금씩 이제 나오는 것 같고, 입주 포기도 얘기나 많고, 저기, 강남 쪽에, 뭐, 개포 쪽에 전세값 우두두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입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뭐, 이래저래, 사람들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고, 반포 지역이든, 아니면 뭐, 개포동이든, 아니, 잠실 쪽이든, 강동구든, 전세 가격 뭐, 강북이든, 전세 가격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아직 그나마 그래도, 코피스가 여전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3% 후반에서 뭐, 5%한 중후반, 이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갈 걸로 이제 많이 착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2023년 하반기, 연말, 2024년, 2025년, 26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시중금리가 8%에서 10%, 가성금리 먹이면 뭐 12%, 14%, 15%, 이런 이제 대출자들이 늘어날 텐데, 그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딜 것 같은 거죠.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지날수록 몰락하고 무너지고 쌩 난리가 날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가업을 물려받는다, 뭐 아르바이트 시급 얼마냐,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연장자와 같이 식사를 해도 절대로 뭐 사준다 이런 것보다 무조건 더치페이 한다.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상이더라고요. 일본에 왜 그렇게 먹는 음식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많은가라고 생각했더니 뭐 현실은 뻔하더라고요.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인 거고. 그리고 경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먹는 거 하나로도 만족을 느끼고 고마워하는 원초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먹는 걸 많이 보여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뭔가를 당하지 않는 거, 뭔가에 당하지 않는 거, 함부로 욕심부리지 않는 거, 탐욕이나 욕심부렸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점점 더 삶을 두려워하고 겁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더 해봅니다. 너무 쉽게, 너무 뭔가를 바라는 건 무서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쉽게 돈 벌겠다는 생각 안 해야 되는 거죠.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돈좀 만져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생각했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지금은 천정부지로 올랐던 가격이 서서히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거품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거품이 언제까지 빠질까? 지금 2023년인데. 3, 4, 5, 6, 2026년까지면 바닥이 될까? 바닥이 안될것 같은 거죠. 27년, 28년 돼야 3, 4, 5, 6, 7, 8. 어쩌면 2026년, 2028년 사이가 바닥이 아니라 좀더 미뤄질 수도 있겠다. 물론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요. 확실한 건 뭐다? 앞으로 최소 4년 집을 살 생각은 아예 그냥 거둬들이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부동산 침체가 생각보다 오래 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 지역주택조합 저런 것에는 단 1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안전하게 사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원수에게 권한다라는 표현이 그냥 모든 걸다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